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성문 영어 구문 100이라는 이 성문 출판사에서 구문서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222개의 지문을 통해서 영어 원서에서 발췌한 주옥과 같은 그러한 영미 그러한 저자들의 글들을 독해를 해드렸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도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또 구사하고 활용하려면 이 구문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법 공부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문법은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 또는 여러 가지 용어들 이런 것에 매여 있다 보면은 좀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구문은 영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그러한 이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영문법이 적용되어서 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그러한 문장들을 패턴화해서 그거를 이제 100개의 구문으로 이제 추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개의 기본 문형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영어의 뼈대를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뿐만 아니라 작문을 한다거나 또는 말을 할 때도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강의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의 패턴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에는 기초 문장들이 한 1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 중급 수준의 그 문장들이, 지문들이 한 3,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그 구문 패턴을 아주 쉬운 문장부터 조금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장을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값도 비싸지가 않아요. 이게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정가가. 그래서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사면은 좀 싸게 사게 살수 있겠죠. 한 9천 원 정도에.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첫 번째 패턴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첫 번째 패턴에 뭐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냐면, 무생물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무생물 주어. 이 무생물 주어라고 되어 있고, 뭐 다른 책에서는 물주 구문이라고도 합니다. 물주 구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주 구문이 사물이 주어가 됐다는 얘기죠. 사물이 주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물이 주어로 쓰이는 그러한 영어의 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저도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한국어에는 사물이 주어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는요, 이 사물이 주어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물이 주어인데 그 사물을 주체로 해서 한국말로 옮기면 조금 어색해집니다. 제가 책에는 없는 예문인데 하나만 한번 적어볼게요. Heavy rain. Prevented, 그죠? You from going to church. CHURCH죠.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Heavy rain이 폭우죠, 폭우. 이게 주어예요. 폭우는 prevent a from ing니까 a가 ing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동사네요. 자, 폭우는 뭐뭐 하지 못하게 했다. 너가 뭐 하도록 교회에 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물론 이렇게 직역하면 이해는 되잖아요, 그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 가지 못했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비가 무슨 뭐, 그쵸? 이 의인화된 비도 아니고, 얘는 어떤 그러한 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국어로 봤을 때는 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주 구문을 영어에서 만날 때는요, 이 사물 주어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처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 지금 비 때문에 못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eavy rain을
폭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돼요. 폭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폭우 때문에 너는, 그쵸? 너는 갈 수가 없었다죠. 프리벤트가 막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좀 풀어서 써보면, because of가 되겠죠. 뭐뭐 때문에니까. because of, 그쵸? heavy rain. 저 콤마 찍고, 그리고 you. 갈수 없었다니까, 뭐, couldn't 정도가 되겠죠. couldn't go to church. 그죠? 예. 요렇게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나만 좀더 해볼까요? 요런 문장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The thought. 그죠? of her. 그쵸? 그리고 makes me smile. 자,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주어가 뭐예요? The thought of her이죠? 그녀를 생각하는 거죠. 그녀를 생각하는 것. 지금 이게 주어예요. 이거 사람 아니죠? 자, 이게 make는 오형식 동사로 사역 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녀를 생각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든다는 거죠. 좀 어색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 그 인식의 작용이 내가 머릿속으로 그녀를 생각하는 그 인식의 작용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건데, 이 말은 되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그녀를 생각하면 나는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것도 영어로 한번 좀 풀어서 써본다면, If I think of her, 내가 그녀를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I smile. 웃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무생물, 그쵸? 예, 무생물 주어로 쓰인 영어의 문장들은 그 주어를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로 풀어서 생각을 하고, 그쵸? 그리고 이 목적어가 있다면 얘네들을 주어처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우리가 기본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1번 봅시다. 자, this bus죠? 자, 이 버스가 will take A to B예요. 그죠? take A to B는 뭐예요? A를 B로 데려다 주다죠? 데리고 가다죠? 자, 그런데 이 버스가 이 당신을 공항으로 데려다 줄 거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근데 버스가 무슨 타요예요? 타요? 그죠? 예, 타요, 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이 되겠죠. 타면. 그쵸?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If you, 그쵸? 당신이 탄다면, if you take this bus, 그죠? 이 버스를 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주어처럼 돼야겠죠? 너는 어떻게 된다? 거기에 갈수 있다가 되겠죠. You can get to the 에어포트가 되겠죠. 그쵸? 예. 만약에 이 if you take this bus를 좀 분사화 시킨다면 어떻게 돼요? if 지우고, you 같으니까 지우고, take는 taking이 되죠. taking this bus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 버스를 타면 너는 공항에 갈수 있다. 예,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자, 우리 2번 볼게요. 자,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일이죠. 얘도 사물이란 말이야. 비즈니스가 프리벤트, 뭐뭐 하지 못하게 했대요. 내가 뭐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까? From attending the meeting. 그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얘를 갖다가 또 어떻게 쓴다? 비즈니스 때문에 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예, 이것도 뭐 풀어서 쓰게 되면 because of business, I couldn't attend the meeting이 되겠죠. 아시겠죠? 굳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봅시다. What made you so angry예요? 무엇이? 얘도 사물이죠. 무엇이 너를 그렇게 열받게 만들었니? 그쵸? 무엇이 너를 그렇게 열받게 만들었니? 얘를 부사처럼 만들면 뭐가 돼요? 그쵸? 무엇에 의해서? 즉, 왜? 왜 너는, why were you so angry. 그죠? 목적어가 지금 주어가 된 거죠. 얘는 지금 주어입니다. so angry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4번도요. 정직이 만들어요. 그들이 뭐 하도록? Trust him. 그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정직했기 때문에죠. 정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믿었다가 되겠죠. 믿었다. 그쵸? 예,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번도 볼게요. 5번도. Her husband's death죠. 그녀의 남편의 죽음이죠. 얘도 지금 죽음이 사물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가 만들었어요. 그녀가 뭐 하도록? 동사 원형하도록. 울도록이죠. 뭐처럼? 아기처럼. 자, 이것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쵸? 죽음으로 인해죠. 그죠? 그녀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정도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녀의 남편의 죽음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했다? 울었다. 아기처럼. 그죠? 얘를 주어처럼 하는 겁니다. 목적어를.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죠. This medicine이에요. 이 약이죠, 약. 이 약이 will make you. 그쵸?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너로 하여금 feel much better. 훨씬 더 낫게 할 것이다. 자, 이것도 이 약이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 약을 어떻게 하면? 먹으면이 되겠죠, 먹으면. 그쵸? If you take this medicine, 그쵸? You will feel much better. 유가 주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우리 뒤에 또좀 볼까요? 자, 7번도 한번 볼게요. 7번도 보시면은 5-minute walk예요. 이게 뭡니까? 5분 걸음이죠? 예, 이게 지금 주어예요. 그죠? 이게 주어입니다. 5분 걸음은 brought A to B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 거예요, 또? 예, station. 그 역으로 데려다 줄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돼요?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로 바꾸면 5분 동안 걸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분 동안 걸으면 우리는 그 역에 다다르게 된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5분 동안 걸으면. 자, 8번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wealth는 부죠, 부. 그의 부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죠.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게 했죠. 자, 이것도 우리가 부사절로 풀면은 이 사물주어를 어떻게 돼요?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쵸? 예,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는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도요. The noise예요. 소음이죠? 소음이 kept me awake예요. 나를 깨어있게 유지시켰어요. All night이니까 밤새도록이죠? 그쵸? 자, 이것도 그 소음 때문에가 되겠죠. 그 소음 때문에 나는 깨어 있었다. 밤새도록. 되셨죠?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10번도. 자,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가 보여줬대요. 자, 간접 목적어죠? 예, 그리고 대절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 자,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No despotic country죠. despotic은 독재, 그 하고 전제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재 국가를 말합니다. despotic country가 어떤 독재 국가도 has ever thrived. 이제까지 번영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가 보여줬죠. 예, 이것도 역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역사인데, 그쵸? 내가 너한테 좀 보여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제 보여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알게 된다. 어떤 독재 국가도 이제까지 번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 물주 구문은 사물 주어는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로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를 주어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해석을 하시면 좀더 매끄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구문들 네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History of Civilization이죠. 문명의 역사죠. 자, 이것도 사물주어죠. 문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문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살펴보면, 자, 이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언제나 선택해야 했는지를 알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문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인간이 언제나 선택해야 했는지를 알수 있다. 그쵸? 목적어를 주어처럼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여기까지죠. 바로 making the right and wrong use죠. 옳은 사용과 나쁜 사용을 한것 사이에 뭐에 대한 바로 the discoveries 발견들이죠. 과학의 발견들에 대한 옳은 사용과 나쁜 사용들 그 사이에서 인간이 언제나 어떻게 선택해야 했는지를 알수 있다. 그쵸? 선택해야 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문명을 들여다보면. 자, 그 다음에 This has never been more true. 자, 이것은 결코 더 사실인 적이 없다죠? 뭐보다? In our own age죠. 지금 우리 자신의 시대에서보다 더 사실인 적이 없었단 얘기죠. 이것이. 되셨습니까? 예.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올리버 트위스트의 아홉 번째 버스데이죠? 자, 이게 주어예요. 그쵸? 올리버 트위스트의 아홉 번째 그 생일이 파운드예요. 파운드 발견했어요. 그쵸? 힘, 목적어죠? 자, 그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A pale, thin child예요. 아주 이 pale은 뭐예요? 창백한이죠? 창백하고 그리고 마른 어린이로 발견했어요. 자, 이것도 물주구문이죠. 지금 그냥 직역을 하면 좀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죠? 올리버 트위스트의 아홉 번째 생일은 발견했다. 그를 창백하고 마른 아이로 발견했다는 거야. 그쵸?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사 구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올리버 트위스트의 아홉 번째 생일에는이 됩니다. 에는. 그쵸? 생일에, 그죠? 에는 또는 에가 되죠. 에, 그는, 그죠? 그는 어떻게 됐어요? 창백하고 마른 어린이였다. 라고 해석하면 좀더 매끄럽겠죠? 예. 올리버 트위스트의 아홉 번째 생일에 그는 창백하고 마른 어린이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일드를 꾸며주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다소 디미뉴티브. 이게 뭐예요? 아주 작다는 말이죠. 아주 작은. 자, 뭐에 있어서 작아요? 예, stature. 바로 키죠, 키. 예, 원래는 이게 뭐 위상이나 지명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명도나 위상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키죠. 키에 있어서 다소 아주 작고, 그리고 decidedly 하게 되면 확실히 분명이에요. 확실히 작아요. 또 뭐에 있어서? circumference 하게 되면 둘레입니다, 둘레. 그쵸? 둘레에 있어서 아주 작았대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거죠. 그러한 바로 창백하고 마른 그러한 아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nature or inheritance인데 이것도 사물주어죠. 그쵸? 이 nature가 뭐예요? 본성이죠, 본성. 본성과 천성이죠. inheritance는 유전이죠, 유전. 유전 또는 상속. 상속. 자, 본성과 유전이 head implanted죠. implant는 뭐예요? 우리 임플란트 심잖아요. 심다예요, 이게. 그리고 주입하다입니다. 자, 뭘 심고 주입했습니까? A good sturdy spirit. 아주 좋은, 그리고 sturdy. 이게 뭐예요? 튼튼한이죠? 튼튼한 spirit, 정신을 올리버 안에다가 심은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웃기죠? 본성과 유전이 어떻게 심어? 얘네들이 어떻게 주체가 될수 있어요? 한국말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처나 인헤리턴스도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사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떻게? 천성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그쵸? 유전적으로 아주 좋은 튼튼한 정신이 올리버 안에 심겨져 있었다. 또는 올리버 안에 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또 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지문과 네 번째 지문 살펴볼게요.
자, confusion이죠? confusion. 이게 혼란이고, 뭔가 당혹감이죠, 당혹감. 뭐에 대한? About what it means to own a book. 그쵸? 책을 소유하는, 그쵸? 이것도 진주어고, 얘가 가주어죠. 책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 자, 얘도 사물주어죠. 그죠? 혼란이, 일단은 뭐 직역을 먼저 할게요. 혼란이 이끌었어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To a false reverence죠. 잘못된 존경 또는 숭배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자, 얘도 우리가 좀 풀어서 사물주어를 부사, 구나, 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혼란 때문에. 그쵸? 예, 어떤 혼란이에요? 책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그러한 당혹감 또는 혼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잘못된 숭배를 하게 되었다가 됩니다. 뭐에 대한? 종이와 그리고 바인딩은 그 제본용 표지를 말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타입은 뭐예요? 타입은 이게 활자라는 뜻이 있어요. 활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책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바로 종이 자체와 그리고 이 제본용 표지와 그리고 활자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존경심이죠. 즉 그것은 뭐냐? 이제 이 대시가 한번더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존경심인데 어떤 뭐에 대한 For the craft죠. craft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기술입니다. 기술. 그리고 기교예요. 기교. 공예를 말합니다. 공예. 자, 뭐에 대한 기술이에요? Of the printer죠. 프린터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계처럼 하는 그러한 프린터라기보다도 인쇄업자를 말해요. 인쇄업자. 자, 뭐뭐보다는 오히려? 바로 저자의 천재성보다는 오히려 인쇄업자의 그 기술에 대한 존경이에요. 뭐가? 바로 종이와 바인딩과 활자에 대한 그러한 아주 잘못된 숭배. 이것이 바로 인쇄업자의 기술에 대한 존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소유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혼란스러워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저 책, 그 종이 자체를 소유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멈췄습니다. 자, before은 이 뜻이 뭐랑 같아요? In front of랑 같은 거죠? 예, in front of, 뭐 앞에죠? 자, 뭐 앞에 멈췄어요? 아주 조용하고 작은 in이 뭡니까? in. 이게 여관이죠, 여관. 그쵸? 여관은 안에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in이에요. 자, 근데 그 여관의 호스트, 주인은, 그죠?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in을 받는 거죠? 그 여관의 주인은 이제 동격이죠? A very aged man이에요. 아주 나이가 든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comes forth예요. 나왔어요. 나오다죠? comes forth 하면. 자, 뭐 하기 위해서? 바로 salute us예요. 우리에게 이게 인사하다의 뜻이 있죠. 우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나왔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제가 이 그래도 신학책을 세권 정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문장. 예.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그리고 decide가 동사인데, one glance는 뭐예요? 한번 힐끗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명사잖아요. 그죠? 자, 뭐를 한번 힐끗 봅니까? At the face of the old innkeeper죠. 그 나이든 여관 주인이죠. 인키퍼가. 나이든 여관 주인의 얼굴을 한번 힐끗 보는 것은, 그쵸? 보는 것이 결정했대요. 뭐를요? 내가 받아들이도록 그의 초대를. 자, 이것도 물주구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부사구나 절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오래된 그 여관 주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나니, 그쵸? 한번 보고 나니, 나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사구나 절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We must remain here.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Until tomorrow. 내일까지. 자, 그리고 투투용법 나왔죠.
소투형법은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죠. 예. 또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해. 그쵸? 예. 자, 우리는 내일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오늘 밤더 멀리 가기에는 너무 피곤해. 또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 밤 우린 더 멀리 갈 수가 없어가 되겠죠. 그쵸? 예, 이 사물주어 구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날 이제 시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문법책들이 있잖아요. 그래마 인 유즈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외국의 ESL 코스에서 배우는 그러한 영문법 책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그러한 이 외국에서 나온 문법 책들은 EFL 과정. EFL이 뭐예요? English as Foreign Language죠. 그러니까 영어가 아예 외계어로서 배우는 이 한국 같은 곳에서는 관계없는 그러한 문법책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다 보니까 한국어와 영어와의 그 차이점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시중에 있는 그러한 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 교재들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문 영어 구문에는 이첫 번째 패턴에서부터 물주 구문을 다룬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고, 이 부분을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독자들이 잘 알아야 영어를 읽을 때도 우리가 한글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번역을 할 때도 한글처럼 번역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패턴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꾸준히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